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존코바입니다. 대부분이 영상 편집을 하면은 프리미어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물론 영상 편집을 하기 가장 좋은 프로그램은 프리미어가 맞죠. 하지만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뭐 짧은 인트로 영상이라든가 브릿지 영상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그냥 애프터 이펙트로 편집을 하고 거기다 이펙트를 바로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애프터 이펙트로 영상 편집을 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자, 오늘 알려드리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닌 그냥 이 정도로 간단하게 편집을 할 수 있다 정도로 알려드릴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예제 파일 챙기시고 자, 강의 바로 시작할게요. 공유를 해드린 파일을 먼저 전부 임포트를 해주세요. 우측 버튼 누르고 임포트 파일. 자, 그리고 전체를 다 우선 임포트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컴포지션을 만들어 주시고요. 시간은 대충 30초 정도로 오케이. 우선 첫 번째로는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음악을 먼저 선택을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음악에 어느 정도 박자에 맞춰서 만들어야 조금 프로페셔널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 에디팅 컴포지션에 제가 공유를 해드린 음악 제가 좀 잘라놨어요. 자, 이걸 드래그를 해줘서 놓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이제 워크 에리어라고 하는데 이 부분만 렌더링이 걸린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요. 단축키는 B랑 N입니다. 자, B를 누르면 앞을 집어주고요. N을 누르면 이렇게 뒤를 잡아줍니다. B랑 N으로 워크 에리어를 정해서 이 안만 프리뷰가 걸리게 되고요. 렌더링도 걸리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Shift로 맞춰줘서 N을 눌러주고요. 자, 화살표를 열고 오디오도 열고 웨이브폼을 열어서 자, 음악을 프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약간 이런 잔잔한 풍의 음악 아까 보셨죠? 자, 이런 음악입니다. 우선은 박자에 좀 맞춰서 하려면 가볍게 어디에 편집을 할지를 찍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넘버패드에 별표를 누르면 마커를 만들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선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워크 에이리어에 마커가 찍히게 되거든요. 자, 우선은 제가 작업할 부분에 대한 박자에 마커를 찍어볼게요. 자, 플레이 컷 여기도 컷 띵띵띵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약간 이런 식으로 저도 다 이대로 하진 않을 건데 약간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겠다라는 가이드를 그냥 잡는 거예요. 이대로 완벽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음악을 선택을 했으면 이제 영상을 가져와서 배치를 해야겠죠. 자, 배치하는 방법은 그냥 두 가지 정도로 나눌게요. 우선은 그냥 드래그를 하셔도 돼요. 제가 번호대로 그냥 편하게 하시라고 놨어요. 그래서 1번을 그냥 여기 음악 위에 드래그를 해서 이런 식으로 클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이 뒤에를 이 앞을 땡겨가면서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짧은 클립은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2번 클립을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도 넘버패드에 0번을 누르면 프리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영상이 만약에 긴 영상이에요. 1분이 넘는 영상이면은 잘라서 가져가는 게 좋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앞부분이 많이 흔들리니까 저는 뒷부분만 잘라서 가져갈게요. 자, 이게 두 번째 방법인 거죠. 가져가기 위한 여기쯤에 set in 인포인트를 잡아주시고요. 자, 프리미어랑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뒤는 끝까지 갈 거지만 여기 아웃포인트를 잡아주시고요. 여기에 있는 오버레이 에디트를 눌러주시면 이 인디케이터가 있는 쪽으로 영상이 들어가집니다. 위로요. 그리고 이 영상을 이 마커에 맞춰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키보드에 플러스 키는 이 타임라인이 확대가 되고요. 마이너스 키는 줌 아웃이 돼요. 참고로 하셔서 여기에 맞춰주면 좋겠죠. 마커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0번으로 한번 프리뷰를 해볼까요? 네, 뭐 잘 연결되는 것 같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거는 그냥 드래그를 해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이것도 영상이 꽤 기네요. 자, 드론 영상인데 자, 플레이를 이렇게 보니까 앞부분이 약간 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뒷부분만 쓰고 싶어요, 저는. 자,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로 끝을 가져와서 잘라도 되지만 키보드로 Alt 괄호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잘려요. 자, 뒷부분은 Alt 괄호를 뒤쪽 걸 닫아주는 괄호를 해주면 클립이 조절이 돼요, 길이가. 자, 여기까지 채우고 싶으면 또 Alt 뒤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되죠. 아까 처음에 알려드린 워크 에이리어 단축키 BN
그리고 지금 알려드리는 Alt 누른 상태로 괄호, 이거 엄청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면 속도가 빨라지시겠죠. 자, 4번 클립은 뭔지 한번 볼까요? 뭐 이런 클립이네요. 자, 이것도 그냥 드래그해서 가져올게요. 그리고 아까 찍어둔 마커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놔줍니다. 제가 길이가 얼추 맞게 작업을 해놨어요. 클립을 잘라놨기 때문에 그냥 배치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5번. 자, 5번은 이런 배경, 이것도 그냥 가져와서요. 뭐 여기다 놓고요. 원하는 부분을 어디부터 쓸지를 정해 가지고요. 이 사람이 나오는 뭐 여기부터 쓰겠다 하면은 그냥 뭐 여기다 대고 Alt 괄호, 그리고 이 뒷 마커에 맞춰서 Alt 괄호로 닫아줍니다. 자, 그리고 6번 클립, 마커 위치에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마커를 찍어두면은 편집하기 되게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한번 그냥 볼까요? 여기쯤에 N으로 워크 에리어를 잡아주고요. 자, 0번으로 프리뷰. 거의 맞죠? 제가 찍어둔 마커 위치대로 박자가 맞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로 좀 빼서 그 다음 클립을 또 올려볼게요. 자, 7번 보면은 이건 조금 길어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10초 가까이 되는 길이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다 놓으면 엄청 길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원하는 부분을 잘라서 가져갈게요. 네, 한 이쯤부터 차가 나올 때부터, 그리고 아웃점은 끝까지. 자, 우선은 이걸 눌러서 놔주시고요. 너무 길죠, 클립이? 이 마커대로는 가지 않고요. 한 이쯤에서 자를게요. 자, 자르는 단축키는 아까 뒤에 Alt 괄호로 이런 식으로 닫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정도 길게 잡고요. 그 다음 컷 8번을 갈게요. 자, 8번은 보시면 건물이 컸다가 약간 풀샷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드래그를 해서 놓고요. 네, 이 앞에 가 있죠. H 버튼으로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가서 다시 선택 툴 V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 앞부분만 쓰고 뒤에는 바로 컷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단축키가 자, 자르고 싶은 지점에서 Ctrl Shift D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클립이 잘리죠. 그리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뒷부분만, 네, 이런 풀샷이 된 부분만 쓸게요. 자, 그리고 이 선택을 두 개를 하셔서 이 마커에 맞게 놓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볼까요? 띵, 띵,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리고 여기도 클립을 잘라줄게요. Alt, 괄호. 자, 그리고 9번을 더블 클릭하셔서, 네, 이건 짧은 클립이니까 그냥 드래그를 해서 놓겠습니다. 이렇게 클립을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서 놓으면은 멀리 있잖아요. 자, 이렇게 놨을 때 이 인디케이터 쪽으로 가져오게 하려는 단축키는 Alt를 누르지 않은 그냥 괄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앞 괄호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앞으로 붙고요. 뒷 괄호를 누르면 뒤로 붙어요. 다시 한번 강조. B랑 N, 그리고 Alt 괄호, 그리고 그냥 괄호. 많이 쓰이니까 이거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애프터 이펙트에서 편집을 할 때요. 자, 이대로 냅두고요. 클립에 맞게 됐죠? 네, 그리고 자, 마지막 10번을 볼까요? 자, 이것도 조금 길어요. 한 5초가 넘네요. 자, 저는 여기 지나갈 때쯤 이쯤부터 쓸게요. 자, 인 포인트를 잡아주시고요. 아웃 포인트는 그냥 끝까지. 자, 여기 오버레이로 해주면 인디케이터 쪽으로 와지죠. 이 정도 됐으면 간단한 편집은 끝났어요. 한번 처음부터 자, B 버튼 누르고 프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프리뷰 녹색이 한 바퀴가 돌아야지 제대로 된 프레임으로 프리뷰가 플레이가 되거든요. 네,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긴 부분 있죠? 여기 횡단보도 부분이랑 마지막 부분은 조금 지루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 편집의 중요 포인트, 간단하게 스피드 램핑 편집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은 스피드 램핑은 영상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빨랐다 느려졌다, 아니면 느려졌다 빨랐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텐션, 쫀득하게 만들어주는, 표현하는 용어인데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횡단보도 건너는 부분이 그냥 쭉 가니까 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자, 간단하게 이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 빨리 넘기고 싶은 부분까지, 이 차가 지나간 다음 사람이 나올 때까지 여기서 Ctrl Shift D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위 라인에서 마우스 우측 클릭을 하고 여기 들어가시면 스트레치를 킬 수가 있어요. 이걸 켜주신 다음에 그럼 이런 식으로
스트레치 퍼센테이지가 뜨는데 자 수치가 작아질수록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립에 스트레치를 20% 정도로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빨리 재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 클립을 붙여줍니다. 이쪽으로 프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죠. 자 근데 20%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냥 한 40%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이 뒤에 맞춰서 다시 붙여주고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앞은 조금 잘라줄게요. 그리고 선택해서 당겨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자 여기 스네어인가요? 이 소리가 여기 부분도 한 번 더 해줄게요. 컨트롤 시프트 D로 잘라주고요. 그리고 자 이 차가 지나간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클립만 보이게 여기를 클릭을 해주셔서 레이어만 보이게 해주신 다음에 뒤를 조금 늘려주시면 이 뒷부분이 다 보여요. 그래서 이 차가 다 지나가는 게 언제쯤인가요? 이쯤 지나가네요. 그럼 이쯤에 잘라줄게요. 그리고 이 부분에 스트레치를 15 정도로 해줍니다. 그리고 이 클립은 앞으로 당겨주고요. 15보다는 뭐 한 10 정도가 낫겠네요. 그리고 앞으로 당겨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눈을 다시 꺼서 전체를 다 보이게 한 다음에 프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이죠. 근데 음악이 조금 안 맞으니까 이 퍼센테이지를 한 5, 7% 정도로 해볼게요. 그리고 뒤에 클립 당겨주시고요. 뒤에도 맞춰주고. 자, 다시 프리뷰. 이런 식으로요. 네. 이러면 조금 더 영상이 쫀득해지는 느낌이 있죠. 자, 마찬가지로 이 뒤에 이 부분도 해볼게요. 여기까지 빠르게 지나가게 하고 싶어요. 저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이 클립을 선택해서 컨트롤 시프트 D로 잘라주시고요. 여기에 스트레치를 뭐 적당히 20 정도로 해볼까요? 괜찮은 것 같아요. 플러스 키로 확대를 해서 이 뒤로 붙여줍니다. 그리고 프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15% 정도로. 네, 훨씬 나아졌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클립을 잘라줍니다. 이 투명 레이어를 꺼주면 검정색으로 나와요. 자, 프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이 부분만. 네, 이런 식으로요. 프리뷰를 해볼까요? 작업이 다 되었으면 컴포지션에 Added to Render Queue를 클릭을 하시고요. 다른 거는 딱히 건드려 주시지 않아도 돼요. 렌더 세팅은 뭐 여기에 있는 풀로 맞춰 주시면 되고요. 베스트로 맞춰 주시고요. 자, 오케이. 그리고 아웃풋 모듈에서 퀵타임 그리고 포맷은 H264를 제일 많이 써요. 무난하게. 그리고 자, 오디오 켜 있나 보시고요. 자, 오토로 돼 있으면 켜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폴더를 지정을 해줘가지고 렌더링을 걸면 최종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자, 어때요? 강의 괜찮으셨어요? 뭔가 제가 좀 서둘러서 알려드린 것 좀 같기도 하고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기 전에 오늘의 존코바 포인트 자, 스피드 램핑이었죠. 자, 뭔가 영상이 좀 지루해 보일 때 쫀득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속도감을 주는 거죠. 빨랐다, 느려졌다, 느려졌다, 빨랐다. 자, 오늘은 스피드 램핑 하는 방법을 되게 쉽게 알려드린 거예요. 그냥 쉽게 간단하고 빠르게 할 수 있게. 사실은 그래프 같은 거 디테일하게 만져줘야지 되는데 그건 또 나중에 강의를 할 테니까요. 우선은 이런 식으로도 애프터 이펙트에서 편집을 할 수 있다. 이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애프터 이펙트 강의에서 뵐게요. 자, 존코바였습니다.